원이라 한 말 기억나는가? 상대방이 뱉은 침을 그 침이 다 마를 때까지 그대로 받아두는 것이 상책이다. 그 말을 한 것이 엊그제 같거늘 그 침이 다 말라 다시 돌아왔네. 제 인사가 그리 받고 싶으시면 드리지요. 근데 내 경고한 것이 그대로 맞지 않았나? 성총이 다하면 칭찬받던 것도 화가 돼 돌아온다고. 저는 전하께 받은 칭찬이 화가 되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궁전을 떠나 취선당으로 가게 된 것이지요. 폐서인 된 것이 아니라 취선당으로 가게 됐다고? 예, 소인 중전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폐서인까지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마와 다른 것이 있지요. 마마는 장옥정에 대한 전하의 성총에 밀려서 쫓겨났었지만 나는 전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물러나는 것입니다. 하면 이만 소인의 취선당으로 돌아가지요. 마마, 포기를 감축드립니다. 아버님의 피눈물로 중궁전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굽구로 우뚝 서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어마마마, 유지대로 제가 왕가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이제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소인의 소명임을 잘 압니다. 감축드리옵니다, 중전마마. 다시 중궁전에서 마마의 위엄을 떨치게 되었사옵니다. 중전마마, 아무래도 어이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 아닐세. 세자저하의 모이신 마마께서 다시 추선당이라니요. 억울합니다, 중전마마. 아니다. 내가 수건이 돼 취선당에 들었고 희빈이 됐고 우리 윤희를 낳았고 또 중전의 자리에도 올랐다. 내 모든 영광이 함께한 곳이지. 그리고 무엇보다 취선당은 전하께서 하려하신 선물이니 나는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들어가 보자꾸나. 취선당은 우리 둘의 정각인데 혼자 가게 될 수는 없지. 전하, 취선당으로의 첫 발은 나와 함께 떼야지. 우리 예전처럼 들어가자. 같이. 그것이 우리의 그 마지막. 좋은 시절.
마세요. 수첩 장국정입니다. 제 손안에 있는 희망이라는 무기 한 번도 놓은 적 없습니다. 전하와 우리 윤희만 있으면 수첩 어떤 시련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장옥정. 왕후에서 끌어내리면 폐서인대 출궁될 줄 알았거늘 희빈이대 취선당으로 갔다. 본시 왕이란 자들이 그렇다오. 자기가 버려도 결코 남을 주진 않으니까 가끔은 차라리 죽이기도 하고. 이제 어쩌실 작정이오? 글쎄, 일국의 국모를 바꿨는데도 손에 쥔 게 없으니. 천국 진대인께 연통도 왔다면서요. 목적하던 장현의 목도 얻었고 속히 천국으로 귀환하라고. 장의제를 차명에 처하라는 노론 쪽의 상속은? 황궁하옵니다, 전하. 장의제의 처결이 늦어지시면 앞으로. 그것은 노론들의 생각이고 소론들의 생각은 또 다를 것 같은데. 장의제는 다음 보위를 이으실 세자저의 외숙이옵니다. 차명만큼은 면케하는 것이 좋을 듯 싶사옵니다. 하오나 전하, 장의제는 감히 왕실의 이론을 위하려 한 자이니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전하, 여양 무원군이 세상을 떠났다 하옵니다. 보내셨습니까? 전하의 하야와 같은 성은으로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여양 부원군은 과인을 긴장시키는 유일한 정치가였고, 부원군 덕에 과인이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 말씀해 주시니 만극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대와는 늘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심장 뛰는 소리조차 들키지 말아야 한다. 그리 여겼으니까요. 저를 그리 어렵게 여기셨습니까? 아무렴요. 천하의 민유 중에 여식인데. 허면 전하, 이제 마지막으로 민유 중의 여식으로서 술 한잔 따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소첩 그저 필부로 여기고 그리 대해주십시오. 필부? 아니요, 중전은 위세 높은 중전일 때가 가장 어울립니다.
이대로는 혜민서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로운 약방들이 워낙에 우후죽순 생겨나 경쟁이 되는 바람에 약재도 더 부족해지고 있고요. 방도를 계속 생각해보지요. 어찌됐든 가난한 백성들이 무료로 시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혜민서이니 절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전하. 헌데 연일 장의제를 사사하라는 연좌가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장의제의 처결 문제를 두고 서인들마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처결하실 겁니까? 만일 장의제의 사사를 결정하고 그대로 내어주면 그 다음 화살은 희빈을 향할 것입니다. 분명 또 승량이 때처럼 달려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희빈을 생모로 한 세자조학께 화살이 향할지도 모르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장의제의 처결을 서둘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장의제의 처결을 결정하는 순간 서인에서 나뉜 소론과 노론의 향후 전국 주도권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또한 희빈과 수건의 입지마저 달라질 수 있고요. 지금 조정의 많은 공론들 가운데 장의제의 처결만큼 위태로운 것은 없습니다. 헌데 중전마마께서는 세자께서 그리 어여쁘십니까? 솔직히 속으로 낳지도 않으셨는데. 수건 마마. 그렇지 않은가? 마마를 그리 고생하게 만든 희빈이 나은. 자네 말 삼가게. 아무리 어리다 하나 듣는 귀가 계시네. 요즘 주상전하께선 중전마마께 다정다감하십니까? 지난번 전하께서 중전마마를 침전에 부르셨다길래요. 그것이 자네가 왜 궁금한가? 궁금한 것이 아니오라. 모름지기 부부란 것이 제일 중요한 게 금슬이라는데 속히 한 쌍의 원앙처럼 다복해지셨으면 해서요. 그래야 회임도 하시고 용종을 생산하셔야지요. 아니면 제가 아들을 낳아드려도 좋고요. 중전마마, 허면 제 아들도 키워주시는 것이지요. 자네 아들? 예, 당연히 제 아들도 중전마마의 아들이지요. 그래야 왕세자는 못 돼도 왕세제라도 될 것 아닙니까? 수건은 말을 삼가게. 왕세제라니. 중전마마, 어찌 그러십니까? 아니, 괜찮네. 수건은 물러나주게. 간밤에 잠을 못 잤더니 아마 고단해서.